우리 지구를 보면 크게 고체지구로 이루어져 있는 지권, 물로 이루어져 있는 수권, 그리고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 기권, 그리고 생물로 이루어진 생물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은 이네 권역 사이의 상호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네 개의 권역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구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뜻은 네 개의 권역이 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런 게 지권에서는 또 지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있는데, 지구의 겉부분의 물질과 속부분의 물질이 서로 순환하잖아요. 그럴 때 순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진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권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구 내부 구조를 이야기할 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구 내부의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판구조 지도를 보면 어떤 판은 대륙으로 돼 있고, 어떤 판은 해양으로만 돼 있고, 또 어떤 판은 대륙과 해양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판은 적어도 지각보다 더큰 구조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한 개념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로 이루어진 겉껍질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아, 사실 그 이제 좋은 질문인데, 아직도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판구조론의 원동력을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생각하는 힘의 그 원동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그 판의 경계부에서 왜 새로운 지각 물질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령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밑에서 뭔가 밀어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만들어진 판은 결국 언젠가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왜 들어가느냐면 무거워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무거워져서 들어가면 그 무거워진 판이 마치 밑에서 무거워져서 잡아당긴다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구조 지도를 보면 해령 자체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해령에서 밀어올리는 힘보다 더클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구에서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아주 그렇게 큰 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해령은 높고 해구는 깊잖아요. 지형적으로 기울기가 생기면서 미끄러지는 힘도 아마 많진 않겠지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은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판의 무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해령에서 밀어올리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울어진 판에 미끄러지는 힘, 이러한 순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엽충이 살았던 그 시대의 암석을 통해서 약 5억 년전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제주 연구 과제였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5억 2천만 년 전에서 4억 6천만 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적도 부근에 가까운 땅덩어리였고, 당시에 우리나라는 곤드와나 초대륙의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구했던 그 5억 년전 암석은 그 당시에 곤드와나 가장자리에 있던 얕은 바다였는데, 요즘으로 보면 우리나라 서해와 아주 비슷한 바다였어요. 일종의 내륙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에 지금 드러나 있는 그 암석들이 쌓였고, 거기에서 이제 삼엽충들이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지질학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크게 지금 세 가지 가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새 덩어리로 이루어졌던 땅덩어리가 모여서 한반도를 이루었다는 가설이고, 또 하나는 두 개의 땅덩어리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모여서 한반도를 이루었다는 가설. 세 번째는 원래부터 한 덩어리였다라는 가설인데, 저는 새 덩어리로 나눠졌다는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관한 좀더 정확한 그런 모델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단기간 내에 지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굉장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동안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핵은 크게 보면 고체 상태 내핵과 액체 상태 외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구 외구가 탄생했을 무렵에는 핵이 모두 액체 상태였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지구의 내핵이 언젠가부터 고체 상태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지금의 연구 내용을 보면 점점 내핵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액체 상태 외핵은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현재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은 외핵의 움직임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일 외핵이 점점 줄어든다면 지구의 자기장의 모습도 변화가 있을 거고 결국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면 지구의 생물계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